투 신형인데요. 이 차량은 지금 요 앞쪽에 보이는 거, 요거는 아래 위로 해서 4장이고요. 저 앞쪽으로 3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나요? 여기에 한 장. 그래서 총 8장이 들어갔습니다. 8장. 여기 앞에 4개, 저 앞쪽으로 3개에서 7개. 그래서 여기에 하나 해서 총 8개 배기 들어갔습니다. 이건 포토2. 엊그저께 차량 출고된 건데요. 출고하자마자 이제 한 700km 떴나? 그래서 또 이분도 안산에서 소개하셔갖고 지금 작업을 배기는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또 안산입니다. 포토2. 이 차량은 22년식, 뭐 엊그저께 차 뽑고 바로 장착하셨는데요. 이 차량도 마치 동일하게 스로틀 흡기에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스로틀에 유속 저기 고스트 알파 3장,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신품 6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는 8장 들어갔습니다. 8장. 요 차량이 배기가 어떻게 보면 대형 트럭처럼 좀 짧게 딱 끝냈더라고요. 포토2 신차 이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사진으로 다 찍었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 작업할 때 같이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뭐 조금 달려보면 기아 변속도 되게 부드럽게 바뀌고요. 지금 조금 틀려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고속주행에서 한번 밟을 수 있을 만큼 좀 때려 밟아주고, 그리고 또 시내 들어오면 차가 또 그만큼 한층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뭐 내일 모레 내일인가 또 고속 한번 고속도로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일부러 명함 문자 남겨놨으니까요. 뭐 명함은 드렸지만 글로 한번 타보니까 어떻더라 하고 전화 한번 주시면 또 소중한 자료로 쓸게요, 사장님. 네. 정차했을 때도 뭐 신차라서 안 그래도 좋겠지만 진동소음도 되게 좋아져요. 이렇게 뗐을 때막 나가려는 힘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는 운전할 때좀저 멀리 신호 보고 미리 엑셀 뛰는 거, 그리고 또 언덕에서 내려갈 때는 무조건 엑셀 뛰고 가셔도 그냥 속도 계속 유지하면서 가거나 항속신호를 계속 밀어주니까 엑셀을 자주 뛰면은 그만큼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덜 밟아도 잘 나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초반 스타트도, 그렇게 보셨습니까? 예. 초반 스타트도 아마 전에보다 아주 빨라졌을 거예요. 경쾌해졌다고 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아, 벚꽃이 이쁜데요? 그때 좀 부드러운 것도 많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갈게요. 원래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엑셀 떼보세요. 원래는 아마 더확 당겼을 텐데 속도는 천천히 떨어지고 그확 당겨지는 게 없어져요. 뒷당김이. 그러니까 이 차도 신차지만 이제 이슈가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 21년식까지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포토2를. 그분들도 장거리 많이 뛰신 분들은 연비 너무 좋아졌다고 효과 많이 보신 분들 계시니까요. 네. 지금도 저 엑셀을 좀더 빨리 뗐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그냥 치고 와요. 네. 그런 게 이제 연비 운전이 하게 돼요. 차가 잘 밀고 나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30살 초반인가 번호동에서 한 2년 살았었는데. 아, 이쪽이야? 아, 근데 뭐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거기가 뭐 대한민국 5년이면 옛날에 10년이면 광산 변한다 그랬지만 지금 5년이면 광산 변할 텐데. 깜짝 놀랐어요.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5년이면 뭐예요? 30살 초반이면 제가 지금 벌써 제가 올해 53이니까 한 20년 전이죠. 나하고 10살 차이 났다. 아, 예, 그러세요. 이게 뭐, 요, 몇년 만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뭐, 야. 지가 지금 저 동네 가래, 저 동네, 여기. 아, 그러시구나, 건너편에. 저기는 화성이에요, 화성. 아, 요, 여기는 안산이고. 아, 그렇구나. 근데 요, 여기 시와호 막는 요, 강이 있어요, 강.
아, 시어 막는 강. 예, 여기 강,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돼요. 지진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돼요. 아, 그래요? 건너편이다, 화성이, 화성. 아, 그렇구나. 예, 저 동네, 요 동네 사는 사람들 아파트기. 아, 그러시구나. 아, 힘이 좋아졌다니까요. 네, 지금 나가는 게 이제 틀려진다니까요. 나가는 게. 네. 제가 옆에만 있어도 사장님 엑셀 밟는 거 다 느끼는데, 전에보다 덜 밟아도 차가 막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난 이게 이제 새 차라 그런가. 이 처음엔 많이 뻑뻑하고 좀 이게 좀 덜 나가는 것 같다라고. 예. 왜냐면 DPF가 장착돼서 네, 좋아져요. DPF가 장착돼서 나온 차들이 거기에 좀 단점이에요. 포터2 신차 나온 거 기다리시면 되게 많거든요. 사장님도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거 나오면 바로 하겠다고 미리 예약 주시면 전화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편안하게 돌리셔도 돼요. 사장님이 느끼셔야 저희도 돈을 받아야 떳떳하죠. 아니, 이게 벌써 나가는 게. 네네. 뭐, 연비는 모르겠고. 지금은 모르고. 한참 네. 타봐야 알지. 네. 타보면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덜 밟아도 잘 나가니까. 제가 옆에서 사장님이 엑셀 이렇게 밟았다 뗐다 하는 거 다 느껴요, 몸으로. 이렇게 차를 수천 대 찍어보니까 제가 안 몰아봐도 어떻게 운전하시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덜 밟아도 막 나가네요, 차가. 일단은 사실은 그 아까 사장님이 소개시켜서 한다라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런 게 있냐? 하고. 우리 집 사람은 뭐 못 믿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으면 나올 때 큰일 나서 다 그런 거라지 누가 이제. 예, 그래. 아까 전에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집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아까 하시더라고요. 뭐 물어봐요?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좋으면 차 처음에 나올 때 대기업에서 타 하고 나오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 아까 설명드렸지 사모님. 삼성 휴대폰도 좀 한 1년 넘으면 장고장 생기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장고장 안 나고 그냥 10년이고 20년 산다 그러면 이런 대기업에서 다른 차를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 그렇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게 AS 받는데 아무 문제 없느냐. 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속기관 막 그냥 뜯어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고 막 이런 튜닝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운전이 경쾌해져요. 이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게 우선은 이게 힘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좋아진 거죠. 네? 여기 막 치고 나가는 힘이 네, 틀리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네. 이게 눌렀을 때는 네. 이런 이 정도 힘이 아니었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얼벅 치고 나가는 게 막 틀리잖아요. 뒤에서 막 밀어주는 느낌이 나죠. 조금 단점은 잘 나가니까 재밌어서 막 밟고 다니시는 분들 지금 계셔. 그렇게 밟으면 연비는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아무튼 막 밟고 다니면 연비는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단점이 딱지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항상 내비 키고 다니셔야 돼요. 아, 진짜로 가다가 모르고 끙끙하셨다고 전화 오신 분이 있어요. 아, 자기는 그냥 이 정도 밟았으면 2km 쓸 줄 알았더니 이미 그냥 15km가 오바돼 있더래. 그래서 하나 끊었대.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덜 밟았을 때 차가 속도가 빨리 붙으니까. 이게 내가 딱 보니까. 네네. 뭐, 느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네네네. 이게 이제, 이, 나가는 게 더 힘이 좋고. 네, 맞습니다. 이, 스무스하네, 좀. 스무스해요. 이제 이게 타면서 이슈가 다 이제 저속, 중속, 고속을 다 입력하고 나면 차는 더 좋아지니까 타시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기 있고요. 예. 하여튼 타보시고 사장님 제가 뭐 문자 남겨놨으니까 네. 뭐 장거리 한번 띄고 띄워봤더니 확실히 좋아졌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